안동시 일직면 출신으로 1950년 8월 영천 보현산 전투에서 산화한 고 손중철 일병의 신원이 71년 만에 확인됐습니다. 고 손중철 일병의 유해와 전투화 등 유품은 지난 2009년 발굴됐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다가 2019년 70대가 된 아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로 확인됐습니다.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치른 뒤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.